안녕하세요, 리차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SI 마더보드의 USB 부팅과 시모스 클리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SI 보드의 발수 메뉴로 진입합니다. 진입하게 되면 CPU, RAM, 그리고 기본적인 하드웨어 정보가 있습니다. USB 부팅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부트 프라이티 각종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설정 방법과 이후에 고급 설정으로 가서 설정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정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팅 가능한 USB를 삽입하면 지금 삽입된 건 샌디스크 USB입니다. UEFI 순서를 보면 왼쪽에서 세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맨 왼쪽, 맨 오른쪽 첫 번째로 이동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USB가 첫 번째 부트 디바이스가 되어서 부팅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드밴스 탭으로 들어가서 정확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모드로 들어가면 몇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우선 세팅 메뉴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부트 모드 셀렉트가 있습니다. 기존 UEFI 모드에서 레거시 플러스 UEFI 모드로 변경합니다. 다음은 픽스드 부트 오더 프라이어리티가 있습니다. 이 부트 옵션 첫 번째 디바이스를 잡는 겁니다. UEFI 디바이스 USB 키 UEFI 샌디스크 파티션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첫 번째 부팅 디바이스로 등록하게 됩니다. 이후 모든 바이오스 설정 작업을 저장해야 됩니다. 또 옵션 1과 4가 바뀌었습니다. 옵션과 같이 다음은 바이오스 메뉴 중에 하드웨어 모니터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시스템 각 CPU 펜 RPM 정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CPU 온도 시스템 온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참고 자료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OC 즉 오버클럭킹 작업 메뉴입니다. 기본적인 작업은 노멀 작업입니다. 그러나 전문가 저 입장에서 바꾸려면 OC 익스플로어 모드를 엑스포트로 바꾸면 됩니다. 다음은 M플래시입니다. 이거는 바이오스 업데이트 할 때 사용되는 메뉴입니다. 다음은 시모스 클리어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모스 배터리 아래에 J-BAT1이라는 단자가 있습니다. 현재 단자가 이렇게 쇼트가 안되고 비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건 디폴트 기본 메뉴입니다. 이 단자를 이와 같이 쇼트 단자로 연결하게 되면 시모스가 클리어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MSI 바이오스의 USB 부팅 세팅과 시모스 클리어 작업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